양현준 선수가 오늘 경기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. 물을 정말 많이 뿌린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해서 그냥 아예 체념을 하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래 뿌릴 테면 한번 뿌려봐라. 다음에 한번 주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. 네. 그때 끝나고 막 죽었어 했잖아요. 선수들 어떻게 됐나요? 이겼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죠. 네,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. 또 서재도 때렸어요! 그렇다! 다리에서 쥐가 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누워서 많은 걸 합니다. 그런데 정점이 충돌을 했거든요. 선수가 뭐라고 하진 않던가요? 꼭 승점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좋았던 마음에 제가 또 코트 안에서는 안 그러지만 밖에서는 후배들 많이 네, 좀 괴롭히는 건 아니고 좀 사랑을 해주는 편, 주물러주는 편인데 그게 습관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. 진성태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? 다음에는 조금 더 세게 해줄게요. 쏩니다. 서브 넘어갈 듯 다이렉트. 이수범 숨겨져 있던 공격 포인트를 꺼냈습니다.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이수범 선수의 포지션은 센터입니다.